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 주 남은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보건당국이 오늘 화요일 여행 제한 명령 대상에 5개 주를 추가해서 현재까지 총 31개 주를 포함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이 어제 19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실을 임시 폐쇄한다는 공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KBC의 뉴스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로건스퀘어 지역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 여성 2명이 사망하고 남성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는 월요일 오후 10시 20분경 로건스퀘어 지역의 웨스트 플로턴 에비뉴 26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사고는 55세 여성이 운전 중 유턴을 하다가 33세 남성 운전자 차량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이 55세 여성, 동승자 71세 여성은 일리노이 프리메이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경찰은 두 여성이 이내 사망한 것으로 판명돼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일리노이스 메소닉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보건당국이 오늘 화요일 여행 제한 명령 대상에 5개 주를 추가해서 현재까지 총 31개 주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제한 명령에 해당하는 주로는 콜로라도, 델라웨어, 오하이오,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고요.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람은 시카고에 도착한 후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시카고 여행 제한 명령 대상 31개 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주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제한된 다른 주들과 같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00불에서 500불 최대 7,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인 이웃과 싸움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미시간주 배틀크리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밤새 파티를 즐기던 같은 아파트 위층에 세입자 부부와 크게 다툰 후에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리드라는 남성은 도망가는 세입자 부부 중 한 명은 총으로 쐈으며 다른 한 명은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의자는 살해한 부부 시신을 가방에 담아 트럭에 실어둔 뒤에 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와 연락이 안 되는 가족들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용의 남성 리드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이 어제 19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실을 임시 폐쇄한다는 공지 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어제 19일 당일 건물 내 근무하던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중단은 20일인 오늘 내일 21일까지 민원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내일까지 일반 민원 문의는 이메일 chicago@mofa.go.kr을 이용해서 긴급 민원은 당직 번호 312-371-9239번, 업무 시간의 사건 사고는 312-405-4425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6시 시카고 공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단편 영화 콜택시가 상영됐습니다. 영화 속 미주 한인 이민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상영회는 라이브로 진행돼 영화 후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도서관사서 박영은 씨는 이메일을 통해 상영 계획을 전했는데요. 영화 속 미주 한인 이민 이야기 행사는 오후 6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습니다. 단편 영화 콜택시의 상영은 뉴욕에 위치한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의 이형직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본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가며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와 목적, 정체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 가졌습니다. 두 주 남은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현재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등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주를 차지해야 승산이 커질 전망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19일 바이든 후보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거나 확실시 되는 선거인단 합계는 226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125명보다 두 배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투표 결과 각 후보가 확보한 주별 선거인단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정치 분석기관이 산출한 지지율을 합산해 추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아직 특정 후보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나머지 11개 경합주와 2개 선거구에 주어진 187명의 선거인단을 고려하면 승패를 결정짓기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현상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과 중국 경기 반등 등에 따른 것인 만큼 당분간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6원 내린 달러당 1139.4원으로 마감했으며 이 같은 환율 하락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이후 최저 기록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부분 등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고 전하며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 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서 타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면 이번 법무부의 거대 소송은 법무부가 최소 20년, 어쩌면 100년간 미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 소송 중 가장 중대한 소송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화관들이 막대한 경영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AMC 측은 최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또는 친구들끼리 상영관 전체를 단 $99에 렌트할 수 있도록 한 이벤트입니다. AMC는 지난 18일 1회 상영관 렌트 시 가족과 친구 등 최대 20명까지 입장 가능하고 최근 개봉작 가운데 한 편을 골라서 상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존 개봉작 영화 상영 시 임대료는 $99고 최신작 영화 상영을 위한 임대료는 $149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아내를 잃은 남성이 아내의 유해를 확인하고 돌아오던 길에 복권을 구입했다가 20만 달러에 당첨되는 슬프면서도 신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애잔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켄터키주 북부 엘스미어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마사는 약물 남용과 오랜 기간 싸워왔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 씨는 아내의 약물 습관을 끊기 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아내는 남편 마 씨와 네 자녀를 남기고 떠났고 남편 마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유해를 화장장에서 찾아오던 날 그는 오하이오주 한 마을의 잡화점에 들러 스크래치 복권 $10를 사서 긁어보았다고 하는데요. 평소 복권을 샀는데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어쩌다 보니 $10치를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구입했던 복권 중 한 장이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 씨는 당첨된 것 같지 않아 가게를 나왔지만 뭔가 찜찜해 다시 가게에 들어가 점원과 잘 확인해 보니 20만 달러가량의 당첨금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 CCTV를 확인해 보면 당첨금을 확인한 마 씨가 손을 쥐고 흔들며 표효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블루그래스 블루아웃 복권에 당첨된 마사는 세금을 제한 뒤 14만 2천 달러의 수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 씨는 18일 폭스 19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돈은
아내의 장례 비용과 빚 청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복권회사 관계자들에게 정말 이상한 시기에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아내가 자신과 함께 당첨의 기쁨을 못 누린 것이 애석하다고 전했습니다. 마 씨의 비극 속 행운. 떠난 아내가 남기고 간 작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뉴스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0일 화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21일 수요일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 예측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22일 목요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42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8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